오레오를 잘 아시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레오는 쿠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오레오를 잘하면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쿠키가 떠오르시고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하지 않으셨나요? 낚이신 겁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 오레오는요, 쿠키의 오레오가 아니라 오레오 쿠키와 스펠링이 같은 O-R-E-O 그 오레오입니다. 오레오는요, 4단계로 설득하는 공식입니다. O는 Opinion,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단계고요. R은 Reason, 이유를 드러낸 거죠. 주장이나 의견을 뒷받침할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E는 Example입니다. 예를 드는 거죠. 사례를 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O는요, 다시 Opinion,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오레오 공식은 설득적인 글쓰기나 설득적인 말하기, 영어 문서 이런 쪽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설득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학습지, 또 건강식품, 보험, 영업사원들을 강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줘야 돼요. 공식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라는 학습지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 제가 강의한 학습지 얘기하면 또 다른 학습지 분들이 싫어하니까요. 원래는 그 학습지에 맞춰서 화법을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모든 학습지에 쓸 수 있는 화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고객님을 딱 만났을 때 주장하는 거예요. 고객님, 자전거를 잘 타는 것과 공부 잘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죠. 고객님, 자녀분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자전거 배우듯이 공부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고객도 쫑긋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피니언,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조금 신기하거나 새로워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전거를 비유를 들어주는 거죠. 그 뒷단계가 뭐죠? 오레오의 R입니다. R, Reason, 이유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전거 타기와 공부는 모두 꾸준함과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없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example입니다. 사례를 들거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질문을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아요. 어머님, 자전거는 빨리 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다 누구나 안전하게라고 얘기하겠죠. 맞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가면 지금은 좀 느릴 수 있어도 나중에 빨라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전거를 배우면 남보다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대신 안전하게 가야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습지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스피디가 낼 수 있게 탄탄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주장이죠. 오레오 공식의 opinion. 그래서 저희 학습지를 구매하신다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탄탄하고 재미있게 공부하게 도와드려서 어머님의 자녀가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오레오 공식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효과적인 설득을 위한 화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요, 간결하지만 강력한 구조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청중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청룡회의를 맞아서 위기를 맞고 계시는 여러분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1월 단 한 번의 기회, 오레오 공식 제가 직접 코칭해 드릴게요.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 상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직접 제가 만나서 오레오 공식을 활용한 화법을 알려드리고 시범도 보여드리고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페이지나 댓글에 주소를 클릭해보세요.